잠깐만. 괴사, 입이 좀 심심하지 않아? 그치? 조금. 이런 걸 볼 땐 또... 팝콘 아니겠어? 팝콘 있어요? 그럼 짜잔! 어이? 그냥 옥수수? 아 뭐야, 그냥 옥수수잖아! 잠깐, 잠깐. 이게 뭘 모르네, 괴사. 이게 옥수수라고? 내가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줄게. 자. 팝콘 통을 들고 흔들자. 오이! 팝콘이! 자, 팝콘이 나타났다. 짜잔! 와!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이것도 다 과학이지. 과학? 그래. 사실은 말이야. 이렇게 하는 거야. 먼저 컵에 팝콘을 담아줘. 자, 팝콘을 넣은 다음에는 이 팝콘 위에 팝콘 옥수수를 덮는 거야. 최대한 팝콘이 안 보이게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이걸 딱 잡고 움직이게 되면 자, 팝콘이 위에 딱 나타나게 되는 거지. 크기가 다양한 고체 입자들이 섞인 것을 장시간 흔들 경우 결국 알갱이가 큰 입자들이 맨 위로 떠오르게 되는 현상. 이는 일명 브라질 땅콩 효과로 불리는데요.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시리얼을 그릇에 부었을 때나 각종 잡곡을 섞어서 운반할 때 작은 입자의 재료가 어느새 맨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발견된 이후 이 현상이 일어나는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큰 알갱이 사이의 공간으로 작은 알갱이는 내려갈 수 있지만 작은 알갱이 사이의 공간으로 큰 알갱이가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라는 결론을 내리기 쉽지만 특정 상황에서 큰 입자가 가라앉고 작은 입자가 떠오르는 역 브라질 땅콩 효과도 존재해 아직 완전히 증명된 이론은 없는 물리학계의 난제라고 합니다.